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80대 어머니가 60년 넘는 결혼 생활 내내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녀들과 어머니는 죽기 전에 벗어나고 싶다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짧은데 말이죠.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두워의 민희진 대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어두워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하이브의 발목을 콱 잡는 결정을 내린 거죠. 자,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겁니다. 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되겠지만 어두워에 대한 배임은 아닌 것 같다 한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결론은 당분간 어두워 대표, 민희진 대표가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정부 가능동 사는 사방가족입니다. 의리 하신 권성은 오성화 권여진 가족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지난 주말 야구장에서 박지훈 변호사님 만나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우리 팀 졌어. 유유하신 진현진님. 그렇군요. 자, 어제 새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도 북한 풍선 떨어졌어요. 뭐지 하고 이렇게 만졌는데 대변 퇴비, 아유 더러워지자 하신 김수현님. 자, 용인에서 에어컨 청소업하는 우리 신랑 김병근 씨 수입의 일정 금액을 모아서 3년째 불우이웃 돕기 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신랑 칭찬합니다 하신 황순영님. 자, 부천의 김은철님, 위양임님, 백종란님, 권여원님, 김설아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만 유세이 시라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전거 들고 튀어. 아, 제보 영상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 남성 우산 쓰고 오다가 아파트 문을 쓱 자, 들어가면서 우산 탈탈 털고 들어갔는데요. 자,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웬 자전거 앞바퀴가 저렇게 빼꼼. 아까 그 남성 자전거를 탄 것도 아니야. 들고서 비를 맞으며 후다닥 빠르게 사라집니다. 자, 자기 거라면 타고 갔겠죠. 왜 들고 갔을까요? 절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 지난 26일 인천 서구 가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온 남성이 아파트 현관 안에 놓여있던 자전거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 어떻게 있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는 평소에는 저 안쪽 현관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답니다. 거기 거치대에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서 뒀었는데 그날따라 마침 거치대에 다른 자전거가 놓여있어서 뒷바퀴만 자물쇠로 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불러갔는데 뒷바퀴는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렇게 들고 훔쳐간 겁니다. 아, 저거구나. 예, 피해자가 이거 출퇴근용으로 쓰던 자전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저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말이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허구한 날 쿵짜자 쿵짜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전망대에 있는 쉼터입니다. 저기 어깨를 들썩들썩 앞에 노래방 기계를 세팅한 채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목청 터져라.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아주 그냥. 자, 오윤성 교수님, 일단 제보자님은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냐 시끄러워 죽겠다 하셨는데 이분이 아니 나 지금 요즘 말로 버스킹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리야 하면 딱히 뭘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게 이제 그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저 강원도 삼척시 한 호텔 앞인데요. 바다가 보이는 상당히 그 전망이 좋은 그 전망대 쉼터 앞에서 한 남성이 음악 장비를 저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뭐 서른도시의 뭐 어떤 그 뭐 노래를 갖다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이외에도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단체로 와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연주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습 수준이니까 좀 삑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소음공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청에다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심지어는 사실 저기에 있는 모든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자기가 독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관광객들도 오다가 그냥 눈길을 갖다가 찌푸리고 딴 데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이번에 좀 저희 사반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1항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폐를 끼치고 큰 소리를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이 된다면 좀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우 송대관 내박자가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도미김 먹다가 경악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김, 그런데 까만 김 사이에 희끗희끗 저거 뭐야? 아, 김 바깥쪽으로 삐죽삐죽 털까지 대롱대롱? 아, 김에 콕 박힌 저 하얀 털의 정체, 그것도 무려 3cm. 자, 조미김 감별사 우리 박 변호사님, 저거 도대체 누구의 털일까요? 사람 털일까요? 사람 털이 3cm 정도 되진 않겠죠. 개털도 아니고요. 새털 같습니다. 조류의 깃털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제보자가 지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온라인에서 그 구매했던 이 맛김, 김 요새 비쌉니다. 김을 좀 먹으려고 반 정도 먹다가 깜짝 놀랍니다. 뭔가 이게 삐죽한 게 있는데 가시인가? 근데 가시면 가시여야 되는데 털이 깃털이 있는 가시입니다. 3cm 정도 되니까 이거는 조류의 깃털로 추정이 돼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하고 이 뭐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하니까 처음에 그 구입처 거기서는 아니다 깃털 아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깃털 맞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조사에서 부유물 같은 게 걸러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분, 우리 제보자, 김을 매우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깃털 한번 보고 나면 김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아, 김 깜짝 놀랄, 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좀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식품, 저기, 의약품 안전처에 신고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남의 집에 휙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손에 봉투를 들고 등장한 남자. 점퍼에 달린 후드를 푹 뒤집어 쓰더니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곳으로 직진. 자, 그런데 여기가 아닌가?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봉투 들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건가요? 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으슥한 건물 안으로 쓱. 여기가 명당 같군. 자, 아무도 없는 남의 집 앞으로 가더니 길고양이 집 위에 저 봉투를 스리슬쩍 놓고 그대로 총총. 미션 클리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옵니다. 자, 저 남자가 버린 거 딱 봐도 레기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다가 집 앞에 만들어둔 길고양이 집 위에 흰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 박스가 들어있었는데 먹다 남은 치킨 뼈 조각과 감자튀김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전날 밤 한 남성이 봉투를 버리고 간 거였는데요. 다른 집 앞에 버리려다가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가니까 건너편에 아무도 없던 제보자 집에 버렸던 겁니다. 비까지 와서 치킨 소스가 빗물이랑 다 섞여 있었는데 치우면서 옷에 튀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치킨 살 돈은 있어. 치킨 뜯을 힘도 있어. 무단 투기할 겨를도 있어. 근데 종량제 봉투 살 돈은 없어. 응?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고스란히 CCTV 찍힙니다. 요즘은 저 CCTV 보고 치우신 분 너무 이제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유, 괘씸하죠.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됐고요. 구청에 해당 사실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예. 동네 주민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더 미워요 이러면. 세상에.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어쩌면 좋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오늘 사연 좀 심각합니다. 이 결혼해야 할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네, 막무가내 염치 없는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괴로운데 착한 남자친구만 보고 결혼해도 될지 고민이 된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지방에, 또 예비 신랑은 서울에 사는 장거리 커플인데요. 예비 신랑은 대기업 사원이지만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집이나 차도 물론이고 모아둔 돈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성실해서 다 감수하고 시가가 있는 서울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친정에서 가전 가구도 다 해주고 신혼집 전세도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양가 어머님 한복도 친정에서 결제하기로 했는데요. 보통 그렇듯이 신랑 쪽은 푸른색, 신부 쪽은 분홍색으로 준비하려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나는 핑크색이 더 잘 어울린다라면서 친정 어머니와 같은 한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 비용은 예비 시부모님이 내기로 했는데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아무런 상의도 없이 두 분이서 바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시부모님 두 분이서? 네, 또 예비 시부모님은 기업 임원과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우리도 아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친정에서 최고급 한우를 보내주자 담요로 귤박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니까 대출을 받아라, 대출도 능력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속상해서 예비 남편에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결혼 아니냐고 얘기해봐도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성실한 남편만 보고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저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이번엔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결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야, 너 바보야? 너가 결혼할 사람 지훈 씨야. 지훈 씨 부모님 아니야. 너랑 평생 같이 살 사람 지훈 씨 부모님 아니고 지훈 씨라고. 아니, 지훈 씨가 괜찮으면 된 거지 뭘 고민하니 너는? 야, 지훈 씨도 자기네 부모님 이상하다고 맞장구 치잖아. 진짜 최악은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 그런 놈들 조심해야 돼. 야, 빨리 결혼해 그냥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저 이거 원했어요. 자, 다음은 신중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팩다이 너 바보야? 어?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 콩콩 팥팥은 자연의 섭리야. 평생 그런 부모 보고 자란 지훈 씨라고 어디 가겠니? 그깟 대기업이 뭐 별거야? 아이고, 유세는. 야, 일단 결혼은 해야 하니까 지훈 씨도 자기 부모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식 올려봐라, 너. 바로 돌변이야.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 이거 사, X. 자, 오윤성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글쎄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부딪히면서 뭐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그런 집들도 제가 이제 그 옆에서 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 예. 사실 뭐 지금 부모님이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굳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뭐 계속 말씀하는데 이게 뭐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부모님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부부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만약에 어머니가 저러면은 시아버지가 좀 이렇게 옆에서 제어를 한다든가, 또 시아버지가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제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그 기조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결정을 하십시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은 도저히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신랑 측의 부모, 예비 신랑 측의 부모님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이가, 아들이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출 받아라 이런 식의 입장이라면 모르겠으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사연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이 사돈댁이죠. 사돈댁하고 같은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한우를 보내는데 귤이 온다거나 이건 사회상비로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특수한 사연이 없는 이상 되게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미 같은 서울에서 살기로 했고 이미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덕골골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 그냥 너 알아, 니네는 너 알아서 살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아, 자 너무 이상한. 예, 예 그 저도 이상합니다. 예. 이상해서 아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저희 사건 반장에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남편을 이제 남자친구죠 예비 신랑 얼만큼 만났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남편하고 만난 그 시간하고. 예비 시부모를 얼만큼 받는지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 시부모 지금 본 게 뭐 상견례하고 약간 인사하고 한 두세 차례 봤다면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남자친구 만난 시간이 많이 길다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한 번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결혼에 찬성하는 댓글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아이고. YMH님은 남자만 믿고 결혼하면 시댁 등살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저 아들은 엄마의 남편이지 사연자의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박님은 사연자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용인의 최웅규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지난 월요일 심야에 야탐역 인근 상가에서 바닥에 저렇게 버려진 전단지를 줍는 아주머니를 보셨대요. 뭐 하시는 거냐 물었더니 어르신들이 지나다 저 전단지 밟고 미끄러지실까 봐 줍고 있다 하셨대요. 아니 그걸 왜 아주머니가 하세요? 묻자 에이 놀면 뭐해요. 비 오면 더 미끄러우니까 그 전에 하나라도 더 치워야지. 하시더라나요? 자, 주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셨다는데 사반에 꼭 알리고 싶어서 저렇게 촬영을 했고 나중에 또 같이 주우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존함은 모르지만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어요. 네, 1심 판결에선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 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에 사상 최고 수준이었지만 노관장 측이 요구한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요. 당시 노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가 총액으로 1조 3,5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또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노관장 측은 물론 최 회장 측도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노관장 측은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고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자, 조 단위의 재산 분할 소송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지 다들 궁금해했죠. 자, 오늘 법정에 두 사람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이 최종 변론기일이었던 지난달 16일 그때 두 사람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벌써 저게 한 달 전 모습인데 노소영 관장은 이미 상당히 표정이 자신만만해 보이네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조 3,808억 원이 뭘까요, 도대체? 예, 저 금액이 재산 분할로 최태훈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오늘 판결한 내용입니다. 사실 1심의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과 그다음에 재산 분할 665억 원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계산해 보시면요, 딱 20배 뛰었습니다. 아, 위자료는 20억 원이고요. 재산분할 액수도 1조 3,800억 원이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인정이 된 겁니다. 거의 노소영 관장의 이번에는 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SK그룹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 SK그룹 주식은 이 최태원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지 그 결혼 생활 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은 그게 아니라 SK그룹, SK 주식이 늘어나고 그 관리되는데도 이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눠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나눈 결과 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가량을 판결한 거고요. 노관찬 측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예. 자, 오 교수님, 이 세기의 결혼이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1988년에 이 두 사람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갖다가 끌었죠.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그 고 최종현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학 시절에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세계의 결혼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특별하고 그 대통령의 딸과 재벌의 아들 이 이런 영화 같은 관계가 그로부터 이렇게 몇십 년이 흐르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관장 측에서는 사실 이 노 전 대통령의 그 비자금 그리고 결혼 지참금 343억이라는 이 돈이 최 회장과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이 돈이 SK 그 그룹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사위이니까 정상 외교를 할 때마다 사위인 그 최 회장을 동행을 해서 도움을 줬고 또 이제 전 대통령의 그 사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작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 회장 측에서는 비자금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사위 또 사돈 기업이라고 불리면서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도움이라든가 기여를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갖다가 해서 결과적으로 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의 돈 그리고 노관장의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노력 이것이 현재 SK그룹을 갖다 있게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SK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항소심 판결은 장인 덕에 그룹이 정말 재계 4대 재벌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건 솔직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재산 분할 부분입니다.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됐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위자료 부분입니다. 위자료 20억.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위자료는 법원의 전권 상황이에요. 법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이 지금 돼버렸는데 이전에 아마 가장 가사 사건이나 위자료 가장 많을 때가 한 2억 정도였는데 네. 이전에 20억이면 그 이전에 많았던 것보다 10배나 커진 상황인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항소심에서 이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느냐. 네네. 2015년도에 사실은 혼외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드러났었고요. 맞아요. 2017년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위원 조정 신청을 했다가 2019년도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쌍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재판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1심에서는 그냥 그게 넘어가 버렸는데 2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상당히 좀 질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별거 후에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예. 이게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219억 정도를 이 내연 이걸 하려고 이 그 돈을 제공했고 이거 말고도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많이 제공했던 부분 이것을 너무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위자료에 조금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던 것 같고요. 특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1심 재판 위자료액수가 너무 적다라고 봐서 결국은 2억이 아닌 20억 정도의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좀 되게 좀 그랬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게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아주 막 되게 정말 추상같이 막 꾸짖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런데 지금 1조 3,808억 원, 이 돈을 만약에 이 심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이걸 줘야 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 지금으로서는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기보다는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부족한 부분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팔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최 회장 측이 보유한 SK 지분은 25.57%입니다. 가치는 1조 8천억 원 정도인데 통상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수준이 35%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SK그룹에도 또 최 회장 개인에게도 위기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상고하겠죠? 아, 상고하겠다고 이미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비자금이 유입됐다거나 아니면 경영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은 이게 딱히 근거도 없는데 너무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편파적으로. 편파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주식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할지 말지가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이 부분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문제는요. 소송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도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소영 회장 측이 세놓은 건데 이 부분은 8월쯤에 이 결론이 날 텐데 여기도 청구한 금액은 30억 원이었어요. 최태원 회장에게도 30억 원을 청구했다 20억 원을 인용했거든요. 그럼 이 동거인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지 인용을 확인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고 또 SK 측에서 네. 노소영 관장에게도 네. 그 나비센터 비워달라고 또 인도 청구 소송을 했고 그 4호계 있잖아요. 예, 4호계 지금 이제 뭐 갤러리가 있는데 그 사옥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판도 오는 31일 날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 이 일로 아버지와는 절연까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수십 통이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에 검은색 매직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얼굴만 가린 건데요.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다는 여성.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가족 여러분, 이 사건 좀 꼭 좀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제보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정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무려 60년간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만 해도 이미 50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80대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별을 하고 싶어 하신 걸까 싶은데 이 80대인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굉장히 심한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라고 하는데 제보자분은 뭐 왜가요? 뭐 강목, 허리띠 이런 걸로 어머니는 물론 자식들을 폭행을 했고 맞다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고 평소에 워낙 자주 이런 폭행을 당해서 반팔 반바지를 못 입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집 옥상에 이 폭행을 저질 때 쓰는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을 막 전시를 해놨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이런 걸로 맞으면 죽겠다 싶어서 일부는 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장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보자 이 따님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본인을 향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란 사람의 무차별 폭행. 자, 그 제보자 어머니의 얘기 들어보시죠. 18년 만났어. 8년 만에 결혼했어. 연애할 때는 안 때렸어. 안 때리고 이제 결혼하기 조금 전부터 때렸어. 나는 야구방 매일을 때리고 그냥 이만큼 두꺼운 뭐 엽기 같은 거 들 때 내는 허리띠 있잖아. 그게 내야 막 그랬지만은. 그럼 옆집에서 막 안 말려줘? 잘 들리질 않지 거기는. 내가 아플까봐 수건 있잖아 포대기 같은 거 그걸로 내 입을 감마거나. 자, 지금 따님이 어머니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제보를 받고서도 가장 이건 무조건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방금 들으신 그 대목. 자기 배우자의 입을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고 폭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의 친부는 폭행 전에 아내 입에 포대기 끈을 집어넣고 마구잡이로 둔기를 휘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이 휘어져서 잘 쓰지 못하게 됐고요. 뺨 30대를 연속적으로 맞아서 귀까지 잘 안 들리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친부가 어머니를 폭행할 때면 꼭 제보자의 외할머니를 불러서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제발 내 딸 때리지 말라, 차라리 날 때리게라고 오열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 50대가 된 지금도 그때 외할머니의 울부짖음이 떠올라서 괴롭다고 전했습니다. 왜 때렸는지도 뭐 폭행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물어봤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때렸답니다. 자, 친부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뒷수갑. 제보자 얘기,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아빠가 경찰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수갑이 있었거든요. 수갑으로 이렇게 채워놓고 맞았고, 저는 옷도 벗겨놓고 때렸었고, 입술 터지고 멍들고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뭐 때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동네에서 유명했었어요, 저희 집이. 그리고 경찰이 몇 번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랬더니 아, 나 여기 시경 어디에 근무하는데 당신들 가정사니까 가라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때는 경찰이 다 갔어요. 네, 좀 조용히 집안일 잘 해결하세요. 그러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사람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막 울어도 그냥 가버려요. 자, 교수님, 친부가 뭐 서울 무슨 서울 시경에 있었다고 해요. 예, 전직 경찰입니다. 네? 예, 경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제보자 측에 의하면 이 경찰이었던 아버지 같은 경우가 글쎄요, 이 수갑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아내하고 자식들을 폭행했다. 이게 뭐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시끄러우니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 나도 경찰이니까 가정사인데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글쎄 한 50년 전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뭐 그 당시는 그렇게 꼭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경찰이 가정 폭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 좀 시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결혼 초기에 이제 큰 딸을 데리고 도망을 쳤지만은 또 나중에 잡혀가지고 와서 또 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남매까지 낳았는데 이 사남매를 놔두고 가니까 눈에 밟혀서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폭행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남동생이 엄마에게 어디 숨어서 살아라라고 해서 강제로 그렇게 어머니를 갖다 어디다가 다른 데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갖다가 하면서 잠깐 지냈지만 나중에 이제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그 보러 오다가 들켜가지고 또 그날 폭행을 당해서 그때는 다리까지 잘못 쓰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이게 뭐 직업을 떠나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을 갖다가 하고 있다. 저 아까 좀 붕괴한 것이 장모님 앞에서 딸을 때렸다라고 하니까 이 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쭉 전에 듣고 아니 그걸 왜 맞고 당하고만 살까 싶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몇십 년 동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억압 그냥 이분들은 그냥 억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가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배우자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까지. 네. 자, 이제 나중에 이혼을 좀 하고 싶지만 이혼이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컸는데 결혼한 후에도 자녀한테, 딸한테도 비슷한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남편, 사위죠. 남편이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를 때렸고 나중에 이혼도 했다고 하는데 아... 이 사위를 때리는 게 쉽지도 않기도 한데 자필 편지 썼대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고 딸이 아버지한테, 친부한테. 그러니까 또 이 자필 편지를 봤던 친부가
제보자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머리채를 잡아 꺾었다고 합니다. 또 허리띠나 죽도 같은 거 이용해서 때렸다고 하고요. 말처럼 사위가 와서 막으니까 사위를 또 때렸다고 하고 사위 머리를 공격하면서 나중에 목도 졸랐고요. 결국 그날 이후 지금 말씀처럼 사위하고 이 제보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증거 있냐? 한쪽 말만 듣고 왜 또 그러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 따님이 제보를 주신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 이 어머니의 단 하나의 소원 때문입니다.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는 이제 왜 이혼만 하고 싶으시냐면은 사실 날이 얼마 남았겠어요?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자기는 정말 그걸 빼고 싶대요. 그러고 죽어야지 그냥은 못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남남이 되고 싶다 이거죠. 그러고 내 죽어도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고 뭐고 다 싫대요. 이혼만 하고 죽게 해달래요. 제발. 자, 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 지난해 86세 이 배우자 할머니를 폭행했어요, 또. 네, 지난해 2월에 어머니는 또다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더 이상은 매가 아파서 못 맞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 제보자는 어머니를 도와서 친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어머니의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당시 경찰 서류에는 친부가 어머니의 몸을 주먹으로 2, 3회 폭행했다라고 적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게 끝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제보자의 집을 찾아와서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신고를 당했고 접근 금지 명령 두 달을 받았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이 친부라는 사람 아내와 딸의 반격에 이제 와서 약간의 태세 전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제보자에게 앨범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 사진을 보니까 이 과거 제보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오래 살았으니까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님하고 사남매가 함께 찍은 그 가족 사진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얼굴에 자기 그 저 사람이 바로 이 구타를 한 그 80세 이상 된 그 남성인데 검은 칠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해서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잘 대줬다. 난 자식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도 댕겼고 아내하고도 해외여행도 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유성 매직으로 얼굴 갖다 저렇게 새까맣게 칠해놨거든요. 저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섬찟한 느낌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저런 행동을 한 이면에는 어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나머지 사람들하고 자신을 갖다 차별화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 얼굴 보기 싫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되도록끔 나는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예. 하는 이런 어떤 그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80대 되는 이 남성, 86세 된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를 지금도 폭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세월 참 잘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 바로 뭔가 조치가 되겠죠. 자, 일단 뭐 반론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친부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JTBC의 양원보 기자라고. 나는 그런 그 저기도 모르겠고. 예, 선생님 그 다름이 아니고. 당신이 기자라고 그러면. 예예. 내 조카도 본부장이야, 보도본부장. 예, 뭐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 선생님 아내분 폭행하셨잖아요. 폭행은 거죠, 그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나 끝내라고 그랬어. 시경에서 뭐 과거에 근무하신 이가. 이런 새끼가 말하는 게 씨.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끊으라면 제가 지금 20년 차 기자인데요, 양 변호사님. 20년 동안 기자 일하면서 취재원한테 저런 대한민국에 있는 쌍욕을 다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두 가지가 바로 걸리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험한 욕설을 아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저 통화를 끝내고 네. 아 이거는 그냥 사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소 어떤 태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기자란 얘기 듣자마자 본인의 조카가 무슨 어디 본부장, 그러니까 어떻게든 권위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 하는 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저기서 드러나는 거, 상대방을 무조건 아랫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상황이고요.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이혼 조정 과정도 거쳤다고 하는데, 아까 뭐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있고 성년인 자녀들이 이 소송에서도 증인으로 나설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조차도 평탄치는 않아요. 저 법정에서 절대로 자기는 뭐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아니 이런 정도로 가족에게 고통을 줬는데 자존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잘 되라고 했던 일이라고 하고요.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저 문자가 네. 이 친부가 딸한테 보내는 예. 문자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가니까 저런 식으로 그나마 저게 제작진에서 방송에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걸 고른 게 저 정도라고 합니다. 내용이 뭐 생긴 대로 꼴값을 뜬다는 둥 자식 낳은 게 무슨 죄라는 둥 왜 나오고 무슨 원수가 졌냐는 둥 계속해서 탓을 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더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저 어머님 정말 말년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년이라도 평온하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어머님하고 따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뭐가 됐든 공론화를 시켜놔야 저 사람의 사족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 초등학생 아이들 3명과 엄마,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집을 나갔으니 앞으로 이 아저씨를 아빠처럼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그 집 다락에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오늘의 사건 연구소 키워드는 기이한 동거입니다. 자, 2013년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탁 들이닥쳤습니다. 엄마와 아이들 셋,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섯이 살고 있던 그 집의 다락방에서 출동했던 경찰이 찾아낸 것은 정체물을 상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이불과 솜가지 같은 것들에 꽁꽁 쌓였던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우.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미이라 상태였고요. 부검을 해본 결과 목, 어깨, 등 이런 쪽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라면은 도대체 뭐 어땠던 거예요? 네, 이 사망한 사람은 세 아이의 아빠이자 30대 여성 김 씨의 남편인 39살 박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심한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저항도 할 수 없는 박 씨를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시신이 나온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경찰은 일단 숨진 박 씨 아내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내연남인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당시로부터 4년 전인 2009년 3월 10일 새벽 3시쯤 서울의 한 셋방에서 박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니, 오 교수님, 숨진 사람은 남편이고 범행을 실토한 건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내내 이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뭐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이 김 씨에게는 온라인으로 채팅하는 것이 상당히 그 유일한 피난처였는데, 사실 거기서 만나는 남자들이 다 다정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이 내연남 정 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채팅을 갖다가 이제 그 벗어나서 아예 그냥 직접 얼굴을 갖다가 맞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내연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남편에게 나 좀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그 이 내연남 집에 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걸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가지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라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니까 여기를 갖다 견디다 못해서 내연남에게 자기가 부탁을 합니다. 남편 좀 살해해달라.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 씨가 자기 집 열쇠를 갖다가 내연남에게 주고 잠자고 있는 그 남편을 내연남이 들어와서 살해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 아니 그거를 시신을 집에다 두고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죽인 다음에 시신을 아이들이 이제 나가자마자 유기를 했습니다. 유기하는 방법들은 뭐 방부제도 뿌리고 김장용 비닐 같은 걸 진공 처리해가지고 그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박스를 시켜서 사실은 떨어질 일 없이 수십 번 박스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연남 고향의 아이들하고 같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결국 미라가 된 이 남편하고는 4년 동안 동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영 변호사님,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어졌고 네.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뭐 갑자기 또 이사를 가고 네.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아저씨를 따라야 한다라면서 이사를 갔고 저 시신을 감춰뒀던 다락방에는 아이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냐? 남편이 살아있는 걸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 장애연금이 나왔다는 거고요. 아. 또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제에서 그 수급여행까지 나와서 한 110여만가량을 남편의 이름으로 남은 걸 다 받아서 세상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각종 지원사업 같은 거 하면 거기도 참고해서 살았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남편을 왜 그렇게 죽여야 했느냐라고 체포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내가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면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텐데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가 싫어서 아이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오 교수님. 자, 그러면 이게 발각이 된 게 무슨 이유에서였죠? 원래 이제 이 비밀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시신을 미라 상태로 해가지고 동거를 하는 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죠. 뜻밖의 이 바로 내연남 정 씨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2013년 2월 14일에 이 내연남이 이제 술을 갖다가 이렇게 한 잔 먹으니까 치중 진담이 나온 거죠. 자기 그 후배들이 있는 데서 시신도 옮기는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탁을 받은 그 후배가 상당히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가 결국 2월 19일 날 바로 이제 경찰에다가 4년 전 서울에서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어떤 사항이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 바로 이 내연남 정 씨가 2000년도에 강도살인 미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도에 가석방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그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그러네요.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내연남과 또 이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자,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선처를 좀 베풀었어요. 그래도 가정폭력이 좀 있었고 또 60세 넘는 친정아버지가 애들 돌보고 있는 점 감안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고요. 다만 이 내연남 정 씨 같은 경우는 가석방 중에 이제 살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20년 선고를 하면서 위치추적장치 20년간 부착하라고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예.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다 올라갑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2년이 되고요. 남성 그 내연남 정 씨는 징역 20년에서 징역 22년. 특히 그 부분을 봐요. 예. 불륜 사실 추궁당하니까 공모해서 살해한 것이다. 시신 그렇죠. 유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왼쪽 차선을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건지 거의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두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비켜줄 시간도 없이 너무 훅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붕 떠올라서 옆으로 전복됩니다. 어떻게? 네, 부딪힌 차량이 가드레일 옆을 긁으면서 멈춰서는 동안 뒤집힌 차량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사실 저곳이 다리였습니다.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7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추락한 건데요. 사고 차량 앞쪽은 크게 찌그러졌고 범퍼와 보닛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운전자는요? 네, 다행히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과속을 한 건 명백한데요. 당국은 운전자가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사고 원인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네,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이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옵니다. 거의 부딪힐 듯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설마. 이내 버스는 누군가 풍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듯이 어리둥절해 보입니다.
기사가 내려서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아, 왜 그랬어? 네, 그도 그럴 게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 인도도 아닌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도 앞을 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기사님이 여러 번 경적까지 울렸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버스가 서행을 하고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빠르게 달렸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기사님 잘못은 없네. 네, 소년은 병원에 잠깐 입원했고 버스 앞 유리창도 깨졌다고 합니다. 기사는 운전자가 조심하는 만큼 보행자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뭔가를 발견한 할머니가 위쪽을 쳐다보고 있죠. 다급하게 손짓을 합니다.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엔 엄마를 찾는 아이의 애타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 3살 아이가 있어요. 3살 아이가 2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니를 데리러 엄마가 나갔는데 엄마를 찾다가 발코니에 나가서 그만 떨어지고 만 것이었고요.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처럼 밑으로 치니까 이 할머니 팔을 벌려 바늘을 준비를 하죠. 안 돼. 그런데 아이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 놀란 할머니는 소리를 크게 질러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빨리 봐. 그때 한 여인이 눈치 빠르게 방수포를 가지고 옵니다. 아, 그래 저거 가져왔어야지. 일사불란하게 펼쳐 자리를 잡습니다. 잠시 후 아이 자 안전하게 방수포로 떨어집니다. 어른들이 신속하게 건져 올려 달래는데 닿은 것 같은데 여전히 울고 있지만 다친 곳은 없이 무사했습니다. 아이 부모 생명을 구해준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야심한 밤입니다. 한 남성이 가게 밖을 서성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 창 밖으로. 자, 곧 여성 직원이 물을 갖고 오는데요. 직원이 서비스 창고에 물을 건네주려는 순간 남성이 돌변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합니다. 이 남성 강도였습니다. 나쁜 놈. 예, 직원은 당황한 것도 잠시 갑자기 매서운 주먹을 휘두릅니다. 잽을 날리고 원투 강도는 저항 한 번 못하고 사정없이 맞고만 있는데요. 순식간에 12번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강도가 혼비백산에 도망치려 하자 오히려 직원이 벌리를 잡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빠져나가 강도는 그나마 줄행랑을 쳤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 직원 킥복싱 고수였다고 합니다. 어쩜 좋니. 물 한 잔 달라는 부탁에 속아 창구를 열어줬다가 당황했지만 자세 나오잖아. 모든 킥복싱 기술을 사용해 강도를 물리친 건지 혼을 내준 건지 어쨌든 손가락 마디에 피가 나긴 했지만 더 다친 것도 없다면서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백주인공 동물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창에 웬 달개 앉아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한 모습이죠. 창문을 열고 달래던 와중에 생면부지에 수탉이 날아와서 턱하니 앉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달개 알아서 나가기를 기다려보는데요. 근데 이 녀석이 아예 운전대에 자리를 잡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은 달개를 조수석에 태우고 주인을 찾아주러 나서는데요. 끝없는 시골길을 달리면서 배고플 녀석에게 먹이도 줘봤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주인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하고요. 여성은 자신이 간택당했다는 걸 인정하고 녀석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네, 여성은 이 수탉에게 베리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합니다. 녀석도 이곳을 원래 집 마냥 편안하게 생각하듯이 주인에게 애교까지 부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새로운 시작 앞에선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법에 발맞춰 가상 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와 회원사가 큰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